다시 봄이라는 10분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앞에서 무대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봤는데 좀 낯익은 얼굴도 보이고 공연장에서 오랜만에 본 제 팬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구나 세상. 와 정말 오랜만이구나 느꼈고 마스크로 얼굴들을 다 가리고 계셨지만 뭔가 다 표정도 가지각색이고 보니까 되게 그 친구들끼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남자분들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앞서 조금 그래도 좀 템포 있는 좀 리듬 있는 노래들을 들려드렸는데 다음 곡은 세상 무거운 노래들 준비를 했어요. 제가 갖고 있는 발라드 중에서 가장 좀 깊은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언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공연을 하겠어 하면서 이제 저희 밴드 형들이랑 이 곡을 하자 네.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온 곡인데 재밌게 즐기고 계시겠죠? 만약에 맞다면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. 네. 다음 곡 제 앨범에서 아마 앞으로의 저의 앨범에서도 이런 곡들은 좀 빠지지 않지 않을까 이 바보야 너 때문에 눈사람만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께서 사랑해 주신 곡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곡들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좀 곡들을 많이 부르고 싶다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곡들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속으로 네.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어
아침밤.